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. 아, 진짜 오랜만이죠. 추석 지나고 나서 못 뵀네. 아, 그러니까요. 추석 지나고 나서 저희 원장님과 제가 마라톤 대회에 10km 완주를 했습니다. 아. 축하, 축하. 뭐, 지난번에 제가 뛴다고 그때 추석 전에 이겼는데 역시 10km 저희들이 완주를 했습니다. 생각보다 원장님이 너무 잘 뛰시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아, 뭐, 우리 고립 원장이 앞으로 열심히 리드해주니까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한 5km는 열심히 뛰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그날 멋있으셨어요. 아, 뭐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번 뛰어보니까 또 할 수 있겠다. 오. 우리가 또 언제 또 뛴다고 했나? 그럼 다음에 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? 우리 11월 달에 또 뛴다고 하지 않았나요? 아, 맞아요. 어?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뛰실 거예요? 아, 10km 뛰어보니까 아, 10km 정도는 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서. 그럼 그때는 걷지 않고 다 끝까지 뛰는 걸로? 아,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뭐 어쨌거나 완주하는 걸로. 알겠습니다. 일단 그날 컨디션 봐서 좋습니다. 일단 우리가 같이 운동을 해봤잖아요, 원장님. 근데 운동을 하고 나서 갈증 날 때 그때 그 시원한 그 음료 뭐였죠? 유자 아메리카노. 유자 아메리카노. 여기 참고하시면 돼요. 저번 영상에 있는데 진짜 맛있고 운동 끝나고 먹으니까 갈증에서가 쫙 뜨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. 근데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. 운동 끝나고 뭘 마시는 게 좋을까요, 원장님? 뭐 수많은 뭐 여러 가지 메뉴들도 많지만 뭐 에이드든 뭐 많지만 좀 그래도 여러분이 또 질파지 못했던 거 좀 특별한 걸 한번 또 소개할까 합니다. 특별한 거. 유자 애플티. 유자 애플티.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. 네.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로 이 유자 애플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애플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유자 아메리카 만들 때 먹었던 우리 또 유자. 그다음에 어때요? 얼음. 그다음에 온수. 이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좀 시각적으로도 이쁘고 또 맛적으로도 또 맛있는 유자 애플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생각보다 재료가 너무 간단해서 간단하죠. 네, 더 기대가 됩니다. 네, 시작해 볼까요? 네, 지금부터 한번 유자 애플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유자 애플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히터에 홍차를 좀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. 홍차는 한 애플티를 한 3분 정도 우려내는데 이때 유자하고 홍차를 같이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유자는 15mm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뜨거운 물 100ml로 추출 우려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같이 넣어서 유자가 물에다가 잘 희석되도록 잘 풀어주면 좋습니다. 이때는 그냥 뜨거운 물에 우려내도 되지만 이렇게 히터를 통해서 한 3분 정도를 우려내주면 훨씬 더 유자향과 애플티가 잘 우러납니다. 그러면 어떤 색깔과 어떤 맛과 어떤 홍차의 맛과 또 유자가 잘 결합해서 아주 아름답고 맛있는 메뉴가 만들어집니다. 와, 벌써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? 네. 여기서 보면 이게 붉은색이 아마 지금 띄고 있습니다. 홍차가 이렇게 우러나면서 붉은색이 날 겁니다. 이 붉은색은 색소가 아니라 바로 히비스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. 요즘 아무래도 뭐 히비스커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도 히비스커스로 이런 아름다운 색깔을 연출하고 있습니다. 히비스커스요? 네, 히비스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. 히비스커스가 어디에 좋은 거예요? 뭐 이렇게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아마 다이어트 식품에 어떤 속해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저도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싶지만 또 히비스커스를 또 따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. 어쨌거나 근데 뭐 제가 현재 상태에서는 먹어도 오히려 안 먹어서 그런지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. 어쨌거나 그렇게 다이어트에 효과는 있더라 하지만 뭐 저는 뭐 확실히 다이어트 된다는 얘기는 못하고
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. 다음에 여기 얼음을 600ml 이런 스팀 피처 이런 데다가 얼음을 8부 가량을 갈지 않은 얼음을 담습니다. 네, 자 얼음을 이렇게 담아놓고 다음은 장식을 하기 위해서 빙삭기로 얼음을 좀 갈도록 하겠습니다. 장식용 얼음이니까 얼음을 아주 많이 갈 필요 없고 장식할 정도만 갈면 되겠습니다. 네, 절반 정도. 네, 빙삭기에 넣어서 갈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얼음 빙상용 얼음이 갈려졌습니다.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홍차가 다 우러나고 있습니다. 와 너무 예뻐요. 네, 아마 또 잔에 또 담게 되면 훨씬 더 이쁜 색으로 또 탄생할 겁니다. 제가 3분 정도를 기본 잡으시면 됩니다. 물론 5분을 우려낼 수도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한 3분 정도 우려내는 게 가장 향이 좋은 향을 발생을 했습니다. 자 이렇게 우려낸 유자는 이 티백은 버리지 마시고 바로 잔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주면 아무래도 그냥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메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고급 티를 사용했다는 마케팅이 될 수 있겠네요. 아 그럴 수도 있겠죠. 지금 현재 이 티는 독일에서 수입된 티로서 제가 써보니까 상당히 품질이 우수합니다. 자 그래서 여기 얼음에다가 액기스를 우러난 홍차를 다 같이 부어줍니다. 이때 이 남은 건더기는 유자 건더기는 붓지 마시고 네. 유자 건더기를 붓게 되면 아무래도 중중 떠다니기 때문에 좀 보르시는 사람이 지저분하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자는 같이 붙지 마시고 건더기는 잔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장식으로 아주 좋습니다. 여기에 이제 요 상태가 이제 되는데 아무래도 그 유자로서는 좀 시원할 때 또 목마를 때 또 운동 후에 드시는 메뉴이기 때문에 좀 약간 단맛을 좀 더 높여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설탕 시럽 10ml만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잘 혼합해서 이제 잔에다가 이제 부으시면 되는데 이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식을 한다고 했으니까 장식을 하기 위해서 한 10ml 정도만 얼음에다 부어 놓으시면 장식용 얼음이 상당히 이쁘게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. 와 진짜 예뻐요. 네. 그런 다음에 얼음과 같이 잔에다가 부어줍니다. 오 그냥 한 방에? 네. 그러면 딱 이렇게 양이 정량으로 맞아 들어갑니다. 이때 얼음을 그냥 넣을 수도 있지만 그냥 얼음을 넣게 되면 엉킴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뒤에 유자 한 7ml 정도 아까 사용했던 것보다 한 반 정도만 넣어서 같이 혼합을 해주시면 굉장히 유자 샤벳처럼 색깔도 이쁜 분홍색의 샤벳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빠른 속도로 혼합을 해줍니다. 자 이렇게 혼합이 된 얼음 샤벳을 이제 본 메뉴 위에다가 올려줍니다. 이러면 바로 유자 애플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와우. 아 완성이 됐네요. 어때요? 너무 예쁘다. 이쁜가요? 네. 어쩌거나 또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여성분들도 사실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메뉴는 남녀노소를 떠나서 다들 좀 이렇게 즐겁게 많이 만날 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도 굉장히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
여러분께서도 한번 뭐 매장 같은 데 가시면 한번 드셔보시고 또 집에 이런 애플티가 있다면 직접 만들어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집에서 만들기 되게 쉽겠어요. 네, 아무래도 저희 그 장식용 얼음은 뭐 집에서는 꼭 안 올려 쓰셔도 되니까 밑에 건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. 어떤 먹는 방법은 먼저 위에 있는 요 샤벳을 일단 한번 스푼으로 떠서 한번 드셔보세요, 먼저. 네. 아까 제가 유자하고 같이 비벼놨기 때문에 아마 유자 샤벳처럼 아마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. 아무래도 목 마를 때니까 뒤에 도울 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. 아, 너무 달지 않고 살얼음이 엄청 시원하게 입안 가득 퍼지고 유자의 이 과즙과 뭐라 그러죠? 껍질? 씹히는데 되게 청량감 있고 맛있는데요? 또 이거 한 점 먹고 40kg도 뛸 수 있겠죠? 에? 자, 그 다음에 40kg 뛰어야겠네요. 아, 우리 고유리 본영은 42.19km를 뜁니다. 자, 이번 달에 도전합니다. 스트롤 이용해서 요 가운데 층에 여기 가운데 층 홍차를 같이 음용을 해보세요. 네. 오, 맛있나 봐요. 많이 드시는 거 보니까. 아, 네, 갈증 났는데 너무 시원하고 이게 뭔가 예상치 못한 맛? 이 빨간색이 무슨 맛일까 했는데 뭔가 상큼한 유자향이 나니까 되게 색다른 조합이고 그죠, 사과하고 또 이 유자하고 네. 또 히비스커스의 이런 아름다운 색깔 그래서 이렇게 삼박자가 맞춰져서 아주 굉장히 청량함을 줄 수 있는 홍차 메뉴죠. 이게 홍차예요? 홍차죠. 신기하다. 홍차가 빨간 거 보셨어요, 여러분? 너무 신기하다. 근데 히비스커스가 들어가서 빨간색 그렇죠. 드실래요? 많이 드세요. 저는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제가 마라톤을 안 했으니까 오늘은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맛있네요. 시원하고 좋아요. 여러분께서도 항상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한번 겨울이 다 오지만 겨울에도 어떻게 운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또 더울 수 있으니까 맞아요. 끝나면 이렇게 한 잔 드시면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맞아요. 우리 11월 달에 마라톤 끝나고 만들어 볼까요? 네, 유자 애플티 마시면 되겠네요. 네. 여러분 하여튼 올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